딱 그러면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몇번몇 번을 할 거냐면 우선 동그라미 쳐봐. 29, 30. 그다음에 33, 34, 37, 38, 39. 요렇게 할 거야. 알았지? 다시 불러줄게. 시작한다. 29, 30, 33, 34, 37, 38, 39, 그다음에 42. 알았어?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요 문제들을 선생님이 우리가 수업이 3시간이잖아. 근데 3시간 중에서 한 3시간 정도 수업해 볼 생각이야. 이것만 진짜 아주 깊숙하게. 알았어? 그래서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우리 교재를 가는 거지. 만약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아주 한 문제부터 제대로 좀 하고 싶거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어법 문제 29번 문제 있지? 어? 자, 칠판 보세요. 29번부터 시험장에서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지금 리뷰를 해봐. 본인이 어떻게 풀었었는지. 자, 됐어. 자, 선생님 봐봐. 29번, 이거 어법 할 건데, 이게 정답이 5번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5번에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5번을 저거를 딱 보고, 저걸 이제 해석해서 뭔가 이상한 게 있어서 저 5번을 정답으로 골랐다. 이랬으면 이거 완전 잘못한 거야. 5번은 내가 선생님이 그 맨날 업버킹에서 얘기했었던 문법 내용이 두 가지 이상이 섞여서는 이거 융합 문제야, 이거. 알았어? 그래서 5번을 딱 보고 뭔가 불편한 거를 두 개를 느꼈어야 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선 첫 번째로 1번. 'It takes' 구문이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에 'It takes' 구문은 이 takes를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그 구문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내가 예문 하나 해볼게. 맨 앞에 'It took 3 hours' 3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to do 그거 하는데 3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의 구문이야. 근데 이런 경우에 맨 앞에 있는 it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얘가 이렇게 필요하다로 번역해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뒤에서 요거 있지? 시간이 나오고 for 사람이 나오는 거에서 이 사람이 이거 하는데 3시간 필요하다라는 구문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허가 앞으로 나가잖아? 그러면 3시간은 뒤로 가고 이렇게 쓰일 때 시간이나 뭐돈 같은 게 필요하다가 그게 먼저 나오고 사람이 뒤로 갈땐 전치사 for가 꼭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앞으로 가고 시간이 뒤로 가고 그럴 때는 전치사를 쓰지를 않아. 요게 이제 it takes 필요하다라는 구문이거든. 요런 게 하나 있어. 좀 이따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어법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더비교급 주어동사 더비교급 주어동사에서 점점점 뭐뭐 할수록 점점점 뭐뭐하다 이런 거 알지? 들어봤지? 그래서 이거는 자 칠판 봐봐. 이걸 보면은 뭐 she is young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 she is young을 점점점 머마할수록 점점점 머마하다라는 문장으로 바꾸면 맨 앞에 덜을 쓰고 맨 뒤에는 영이 도치가 돼. 그러니까 도치가 된다는 얘기는 어순이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영이 맨 앞으로 가서 영이 영거가 돼.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she is 그냥 쓰는 거지. 이렇게. 자, 여기서 봐야 돼. 원래는 she is 영이 더비교급 조동사, 더비교급 조동사 되면 0이 앞으로 나가서 도치가 돼서 더 younger she is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스스로 자기 걸로 체화를 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번 시험, 어법 시험을 보는 학생이 보통 고3, 엔수생, 이제 이런 학생들이 시험을 보잖아. 근데 고3 엔수생들 중에서 it takes, 시간이 얼만큼 필요하다라는 구문, 그 다음에 뒤에 더비어급 주어동사, 점점점 머무할수록 점점 머무하다라는 거, 이 내용은 아마 대부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번 시험은 봐봐, 잘 봐. 이게 5번이 is로 바뀌어야 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더 비교급 주어동사 이런 문장이었던 거야. 그럼 원래 있는 이 longer 있지. 이 longer가 사실은 어디 있었던 거냐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도치돼서 나오는 거야. 그 원래 문장은 무슨 문장이냐면 it takes long 이라는 문장이었던 거야. long. 근데 long이 더비어급 주어동사 그것 때문에 문장 앞으로 나가서 longer가 된 거지. 그럼 이 문장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에 있는 for a work of art to reveal 하면은 어떤 예술 작품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세세한 것을 우리한테 드러내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문장이야. 근데 거기서 그게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이라는 말이 필요하니까 롱이 앞으로 가서 비교급 롱거가 된 거지. 자, 그러면 다시 7번 보세요. 내가 오늘 해설 강의 할때뭐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거 신경 이런 건안 하고 주요 문항만 내가 좀 깊숙하게 설명한다고 그랬잖아. 아까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아 그냥 해석상 뭔가 이거 이게 5번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이상해. 그렇게 해서 이게 좀 해서 맞췄다면 그거는 이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겨우 단맞힌 격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게 풀면 안 돼. 그러니까 해설 강의를 듣는 이유는 내가 시험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들의 해설을 들으면서 아 이거 내가 조금 참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했어야 됐네. 이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게 해설 강의잖아. 그러니까 이번 어법 문제에서 요 5번에 있어서 머릿속에 잘 들어 시작. 이거랑 이두 개가 결합된 문제로 출제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었어야 돼.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랬으면은 근데 이런 거 공부를 한 적은 있다.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럼 그거는 뭐가 안된 거냐면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한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 앞으로에 대한 이 문법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 우선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어법 내용이 결합해서 나오는 문제 있지. 그러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합형, 융합형으로 문제가 나오는 건 최근에 어법, 그 수능 어법 문제에서는 대세야. 알았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좀 걱정되는 바가 아무래도 왜 우리나라에서 어법 문제집 사면은 관계사 편 또는 뭐 준동사 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어법 문제들은 그 섹션에 있는 건 전부 다 관계사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한 문제인지를 알고 풀잖아, 우리가. 그런 섹션별로 나뉘어져 있는 그 어법 문제집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풀지 말고 어떤 거를 서점에서 사야 되냐면 어법 모의고사라고 돼 있는 문제집을 좀 사는 게 좋아. 섹션별로 사지 말고. 이거를 사야 되는 이유가 어법 모의고사로 돼 있는 문제집을 사야 그게 어떤 섹션에서 나와 있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면서 이게 어떤 섹션과 어떤 섹션을 융합한 건지 아니면 하나만 얘기한 건지를 연습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우선 이렇게 이런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온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 수업을 듣고 그냥 이해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그거를 풀 수 있는 체화를 하겠다라는 노력을 늘 갖고 있어야 돼. 알았어? 그래서 이거를 인강을 듣든지 아니면 문제집을 풀든지 하면서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해설지를 보거나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옳게 생각했는지 계속 연습하는 노력이 되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번 어법 문제에서는 정말 얘기하고 싶은 말은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어. 근데 체화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이거 알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아 이거 내가 아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잘 그걸 체화가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이삭줍기를 좀 해야지 되는 거지. 어법 문제는 이렇게 알았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 어휘 문제 내가 칠판 지우고 할 테니까 30번 어휘 문제 한번 생각해봐. 시작해봐. 답이 뭐였고 왜 그랬는지. 이게 방금 이제 어법 문제였는데 여기서 이제 대슬 이수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비오급 조동사 더비오급 주조동사 내가 설명했지. 그거 우리가 갖고 있는 구문킹 155페이지에 그게 돼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그 문제에다가 구문킹 155페이지라고 적어놔. 됐어.